내가 가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. 서류조도 읽지 마. 사인하지 마. 어떤 거에도. 조금만 기다려. 무서우면 숫자 세고 있어. 변호사 김도석입니다. 아, 네. 관심 가져주지 마. 눈 마주치지 말고 딴 데 봐. 먼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질문하시죠. 내가 가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. 서류조도 읽지 마. 사인하지 마. 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. 뭐 읽어봤자 어려운 숫자뿐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홍나리 씨 아버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저희와 거래를 하셨습니다. 아버지요? 네. 그럼 고난기라고 얘기하세요. 지금 오고 있으니까. 아니요. 저희는 홍나리 씨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저기 오래전이라는데 언제 빌린 거예요?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거래는 2001년. 그러니까 15년 전. 15년이요? 아니 그게 말이 돼요? 아 15년 전이면 그거 아 그걸 뭐라 그러죠? 학생? 아니 애기? 아니 그 미성년자. 미성년자였다고요. 아니 어떻게 그때 거래를 해요? 증거 있어요?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성자 규자 홍성주 씨가 홍나리 씨 아버님 아닙니까? 홍성주 씨가 어머니 명의 땅을 담보로 저희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요. 그러다 홍성주 씨가 실종되고 어머니가 책임져야 되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. 따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담보인 어머니 명의 땅을 주면 끝납니다.